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과 함께하는 출발 마케돈 2부 시작합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주가가 올랐고 기운을 좀 몰아갈 분위기인데 미국의 기술주들이 또 많이 하락해서 오늘 좀 악재 요인, 호재와 악재 요인들이 팽팽합니다. 예, 어느 쪽에 좀 힘이 셀는지 일단은 좀 반등의 기운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뭐 그지없습니다. 예, 오늘은 벽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벽, 네, 담벼락, 월. 주식시장하고 이 벽하고 굉장히 상관이 높습니다. 미국에 보면 우리가 미국 금융가를 얘기할 때 월스트리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보면 맨하튼 섬에서 위로부터 쭉 아래로 내려오는 큰 길이 브로드웨이입니다. 브로드웨이에서 뭐 연극, 영화, 뮤지컬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 맨 끝에 가면 맨하튼의 남쪽인데 거기서 이제 옛날에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여러 이 선진국들이 강국들이 가서 그 땅을 뺏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네덜란드하고 영국하고 전투를 하면서 영국군들이 네덜란드에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높은 담벼락을 쌓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가 거기서 생겨난 겁니다. 담벼락 거리. 그리고 그쪽이 이제 금융시장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월과 월스트리트 할 때는 그야말로 담벼락 거리인데 주가도 이렇게 담벼락을 좀 타고 올라야 되는 거죠. 유명한 증시 격언 가운데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가는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른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그 뒷얘기를 제가 찾았습니다. 강세장에서는 주가가 걱정의 담벼락,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가고 약세장에서는 주가가 희망의 벽을 타고 내려간다. 예, 그렇죠? 안 될 것 같고 다들 걱정하면 주가가 또 올라가고요. 막 흥분해서 도취되고 더 이상 좋은 장은 없어라고 얘기하면 사실 주가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불안의 벽, 걱정의 벽이 많을까요? 희망의 벽이 많을까요? 네. 어쨌든 뭐 다들 안 좋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불안과 걱정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은 불안의 벽을, 걱정의 벽을 타고 주가가 대세 상승까지는 강세장까지는 아닐지라도 조금 오를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점에서 지금 뭐 오늘 지표도 그렇고요. 다들 안 좋다고 하고 불안과 걱정의 담벼락이 많으니까 6월은 역발상으로 조금 사실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예, 오늘 또 화요일장 시장 대응 전략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